저희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탑승전 차이나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등석 고객은 공항에서 기다리는 과정부터가 다릅니다. 1등석 고객은 공항에서 자신이 탑승할 항공사의 전용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1등석 라운지는 프리미엄 체크인 라운지와 보안 검색 후 이용하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칼 라운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1등석 및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본인이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1588-2001로 칼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고, 비행기 탑승 시간 최소 3시간 전에 라운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제2 여객터미널 A카운터 내에 전용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1등석은 이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여권을 제시하고 좌석에 앉아 기다리면 이렇게 탑승권을 갖고 옵니다. 퍼스트 클래스 수화물 랩핑을 해줍니다. 1등석은 32kg 3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인 및 수화물 붙이는 수속을 밟습니다. 수화물을 맡기고 간편해진 몸으로 여권과 탑승권을 갖고 출국 심사를 마치고 제2역 터미널 4층 면세지역 동편 248번 게이트 맞은편에 있는 칼 1등석 라운지로 갑니다. 넓은 공간에 응접 테스트가 있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딜럭스한 분위기가 납니다. 먼저 차이나는 클래스는 깔끔한 화장실, 샤워시설, 안마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홀의 느낌은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벨벳 느낌, 원형 가리막 등으로 둘러진 좌석들, 1인석, 2인석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라운지는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는 테이블 있는 구역과 1인석, 2인석 등 앉아서 쉴 수 있는 슈퍼형 의자가 있는 구역입니다. 일찍 오느라 허기가 느낀다면 정말 퍼스트 클래스의 최고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식사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경우에는 다이닝 테이블에 있는 구소로 탁석합니다. 여러 음식, 음료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일, 각종 소프트 드링크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식사하고서는 쉬기 위해 슈퍼베드로 가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탑승하러 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